제 여러분들이 제가 드디어 모두 쇼케이스 맵을 시청자가 만들어줬습니다. 한번 들어가보죠. 어 좋아. 어우 까리한데요? 자동문까지 쪼르르륵. 아 아니 저기 박사님이시잖아. 얘는 뭐죠? 아 제 패신가 봅니다. 네, 제 패신가 봐요. 어우 엉덩이를 실룩실룩. 아이고 박사님 안녕하세요? 어 안녕하시게. 죄송합니다. 야, 오늘 박사님과 저의 모드 쇼케이스.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소개시켜 줄 모드는 간단하게 운동 모드잖아요. 어 운동 모드인데 어 앉아 일어나 앉아 일어나. 이게 운동 모드가 뭐냐, 바로 이 마이피트라는 아이템을 사용하면은 자기가 얼마나 운동을 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. 일단은 지금 저렇게 끼면요 이거는 일단 안 나오잖아요. 이거를 한번 클릭하고 아셨으면은 지금 제가 이제 얼마나 걷고 얼마나 점프를 하고 몇 명을 죽였는지 뜹니다. 그리고 이거는 데미지 타겟이라고 제가 데미지를 받은 그런 거고요. 데미지를 안 받아서 0이고 그리고 이거는 지금 보시면은 7분 이상 지금 이 맵에 접속했다는 소리입니다. 예. 하여튼 이게 보시면은 M을 누르시면요 워크 제가 걸은 수만큼 올라갑니다. 이렇게 보시면은 아 따라와봐 야 예우 개뜨끼 따라와봐. 오케이 제 이름을 루키로 하겠습니다. 루키로 오케이. 자 루키랑 같이 한번 산책 한번 가보죠. 자 루키랑 한번 산책 한번 가보겠습니다. 오케이 지금 이렇게 점프를 하면서 가고 있는데 예 가는 결과 이렇게 가면요 오케이 다시 한번 모드 쇼케이스 가면은 아이 그 루키랑 산책 갔다 왔습니다. 오케이 루키 빨리 와. 루키가 저희 집 강아지 이름이에요. 일로 와. 어 루키? 어 그 위험한 곳이야 루키. 안으로 들어가네요. 어 루키? 어 여기 이러고 앉아 있어. 하여튼 이렇게 하면은 네 마지막 거는 몇 분 동안 접속하지 않은 거고 자 이게 504로 돼 있죠. 하여튼 이런 운동 모드입니다 여러분들. 자 이제 자 제가 이제 준비한 영상을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. 자 한번 재밌게 봐주시고요. 하여튼 운동 모드는 이런 거니까 제가 한번 여러분들 준비한 영상을 지금부터 보시면 됩니다. 자 갑니다 출발. 썬더테 게임이다 마이크래프트 죽여버리겠어. 도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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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을 뻔했어. 역시 마인크래프트는 너무 재밌는 것 같아. 역시 중독성이 개쩔어. 어이 아들 운동장 가지. 집에서 게임만 하지 말고 어 가서 운동 좀 해. 헬스장 끊어. 엄마가 돈 줄게. 아 싫어 게임하고 있잖아. 아 내가 돼지가 되던 말도 엄마 뭔 상관이야. 어? 뭔 상관이냐고 엄마가. 아 나 씨 능력자. 아 근데 마이크래프트 사코게임이지. 야 이 캐너블 새끼야 가서 운동해 새끼야. 아니 엄마 왜 개너무 새끼라 해요 엄마. 그래도 아들한테 개너무 새끼라고 합니까 엄마는. 알았어요 운동 갈게요. 좀 뭐라 하지 마요. 아 진짜. 아 제가 갈게요 제가 갈게요. 아 나한테만 뭐라 해. 아 저 가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어머니. 아 헬스장 갈게요. 아 에이 짜증나게 엄마 때문에 헬스장도 가네. 그래도 엄마가 돈 내준다 이거 한번 가보자. 여기가 그 유명한 헬스장인가? 엄청나게 많은 유명한 사람들 다닌다는 헬스장인데 한번 가봐야겠다. 에이 길을 왜 있다고요 사다리야. 아니 아 안녕하세요 헬스장 끊으려고 하는데요. 에이 어서오세요. 저희 헬스장은 오신 걸 환영합니다. 예 일단 접수를 해야 되니까 여기 앞에 이름 쓰고 예 돈은 뭐 선물이니까 예 뭐 카드도 되고 아무거나 됩니다. 여기 한번 이름부터 써주세요. 아 네네네 여기 이름 쓰고 하면 되나요? 이름 좀 쓸게요. 아 여기요 얼마예요? 아이 100만원이야 100만원 100만원인데 카드 3개월치 긁으면은 싸게 70만원으로 갑시다. 에? 70만원이요? 아니 가격이 그렇게 비싸요 아저씨 좀 싸게 해줘요. 에? 너무 비싼거 아니에요 이거는 70만원 솔직히?
야, 이 개뚱땡이 새끼야. 단이나 빼려고 왔으면은 70만원도 아까운 거야, 이 새끼야. 그냥 내놔. 70만원 그렇게. 아, 네. 여기 카드요. 죄송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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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고, 저기 가서 옷이나 그 네가 오늘 운동을 해야 할 저거를 가지고 가면 된다. 알았나? 아, 네. 알겠습니다. 저기 있는 옷과 뭐 책임되나요? 그래, 저거 챙겨서 운동장으로 가라. 그거 난 알아서 운동을 할 수 있을게. 자,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이걸 챙겨야 되는 것 같아요. 저희 운동장. 아, 저 아저씨 완전 개사납구만. 이게 운동복이야, 미친? 아니, 이게 운동복이야? 허허, 뭐 좋구만. 여자가 된 기분이야. 자, 이거 뭔지 좀 볼까? 오늘 내가 해야 할 운동이구나. 달리기 3000카. 점프 400번. 몬스터 200킬. 데미지 1000을 받으리? 으리? 3시간 동안 명상하기. 미친. 3시간 동안 명상을 하라고? 그게 이게 뭐예요, 이거 할아버지? 이 그거는 우리 헬스장의 보물이나 마찬가지인데 그걸 너의 운동량을 보여줄 거야. 하지만 엄청난 운동량을 보여줄 거니까 니는 얼짱이 될 수 있어. 자, 그걸 키고 팔에 장착해라. 아, 이걸 키고 팔에 장착합니까? 알았습니다. 자, 이거를 켜봅시다. 키고. 아, 690m. 야, 제가 점프 60m였네. 아, 뭐 운동 시작하면 되나요? 아, 나가 시작하겠습니다. 자, 달리기 3000칸이니까. 자, 이거 마인크래프트 세상에서는 한 칸에 3000칸이니까. 야, 704m다. 야, 사람도 많네 여기. 달리기 한번 해볼까? 좋았어. 안녕하세요. 아니, 이거는 유명한 애돌프 씨? 아니, 도라이 골렘 씨야도 아니야? 야, 저 정말 팬인데 둘이 싸우나? 왜 이렇게 둘이 쳐다보고 있지? 사랑에 빠졌나? 무시하고 갑시다. 둘이 사랑에 빠졌나? 홍보해야지, 사모해야지. 일단 달리기나 열심히 해야지. 좋아. 아, 이게 달리면은, 야, 내 마이피트가 반응하네. 730m? 몇 미터였지? 3000칸까지 달리면 되구나. 가자. 좋았어. 그러면 일석이조로 달리면서 뛰는 거야. 뛰는 게 몇 번이었지? 400번이었나? 400번. 그래, 일석이조만. 야, 여기 사람들 다 같이 모여서 짝짝꿍하네. 저 미친놈은 옷 벗고 있네. 대단하시구만. 야, 몸봐라. 죽이구만. 야, 저 여자 이뻐 보인다. 나중에 말 걸어봐야지. 일단은 열심히 뛰자. 자, 열심히 뛰겠어. 좋았어. 나는 달릴 거야. 달려라 하니, 달려라 하니, 뚜루뚜루뚜루루. 나는 달려라. 일석이조로 점프하면서 뛰면은 점프와 달리기를 같이 할 수 있으니까 일석이조구만. 좋았어. 좋았어. 달립시다. 쩌쩌라 쩌쩌. 어휴, 벌써 뛰었더니 지치구만. 그래도 나는 살을 빼겠어. 살을 빼서 얼짱이 될 거야. 아무것도 무시받지 않는 얼짱이 되겠어. 저들은 아직도 사랑에 빠졌나봐. 개같아 너무. 얼마나 뛴거지. 벌써 밤이야. 이 사람들은 아직도 사랑에 빠져있고. 2907m 얼마 안 남았어요. 여러분들, 형 너무 힘들어. 하지만 살을 뺄 거야. 나는 잘생겨질 거야. 아니, 저기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, 뭐야 이 똥땡이는. 졸라 못생겼네. 인사하지마, 더러우니까. 아니, 제가 더럽다고요? 뚱뚱한 게 쟵니까? 제가 살 빼서 오면은 저랑 사귀어주세요. 그래, 살 빼고 와봐. 그럼 생각해줄게. 개같은 년. 내가 언제 살 빼서 오겠어. 뭐해? 갑자기 엄청난 파워가 느껴져. 아니, 3000m가 넘으니까 달리기가 빨라졌어. 아니, 신속히 붙었습니다, 님들. 아니, 이 엄청난 파워는 뭐지? 엄청 빨라진 느낌이야.
좋아. 좋아. 엄청 빠른데? 이야, 살에 빠지는 느낌이 쭉쭉 들어. 근데, 잠시만요. 달리기 3000칸에 점프 400번인데, 점프가 526번인데, 점프는 아무 일도 없지? 좀만 더 해보자. 점프를 좀만 더 해보면은 느낌 있을 거야. 꼭 내가 이 목표를 달성하고 전연을 갖겠어. 개가 전혀 저 여자를 내가 갖겠어. 가자 입구 줘. 아니 근데 이게 왜 체크 기패를 잠시만요. 점프 400번인데 왜 아직도 안 돼? 몇 번을 점프해야 되는 거니? 내가 운동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? 아니 뭐지? 이 엄청난 점프 능력은? 아니 점프 건가? 이해가 됐어! 쓰고 있네.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미션은 뭐지? 기다려라. 아 몬스터 200킬 데미지를 1000 맞으리. 아 가겠습니다. 데미지 1000을 맞으리라니. 자 몬스터는 어디서? 아까 그 아유 저 사부님 몬스터 아 여기 있구나. 아이 감사합니다. 근데 맨몸으로 싸면 너무 아플 것 같은데요? 그래서 내가 준비했네. 거기 상자를 열어보게. 선물이야. 아니 선물이요? 저에게? 뭐가 있지? 이걸 쓰면 됩니까? 아이 감사합니다 정말. 좋았어. 오케이 300마리 너희들을 구축해버리겠어. 가서 300마리 죽여버리고 오세. 네 감사합니다. 예 잘 쓰겠습니다. 자 난이도를 바꾸고 300마리 한번 죽여볼까? 자 좋았어. 오 오케이 이렇게 소환을 하고 죽이는 거야. 간다! 짠짠짠짠짠짠짠 아 잠시만요. 이게 오 엄청난 것. 잠시만 말로 하세. 말로 하세. 피가 없다네. 이거 뭐 이탈했어. 간다. 나머지로 악산해 버리겠어. 좋아. 오 아파. 오케이. 좋았어. 자 가자. 아직도 많이 남았어. 몇 마리 잡았죠? 모르겠어. 300마리 잡아야 돼. 몇 마리 잡아야 되죠? 이제 67마리? 좋았어. 덤벼! 자! 오케이. 간다! 자! 자! 호와! 오케이. 얼마 안 남았고. 가자! 핫! 좋아요. 몇 마리 남았죠? 책 좀 봐야겠어. 3000칸 200킬 데미지 좀 맞으지. 200킬이라니 좋았어. 200킬이라면은 아직 한참 남았구만. 아직 한참 남았어. 하지만 난 할 수 있어. 난 저 여자를 갖겠어. 와 간다 황금사과 간다 천 우와 엄청나게 많군. 오 마이 갓! 데미! 좋아. 나를 마구마구 때려줘요. 오버들. 오케이. 원래! 점프강화 흡수가 생겼어요. 저하고. 오. 지금 몇 대 맞았죠? 천을 넘기니까. 오. 엄청나게 많이 능력이 생기네요. 오케이 좋아 간다. 여기 좀 먹고 시작하자. 우와 덤벼. 좋아 가는거야. 좋아 다 없애버리겠어. 몸에
살이 빠지고 강해지는 느낌이 들어. 이게 바로 강이맘의 힘인가? 좋았어. 다 없애버리겠어. 오케이. 할 수 있어. 내 몸에 엄청난 기운이 흐르고 있어. 야, 드디어 천 마리를 마치고 엄청난 힘든 일이었어. 이야, 힘 버프도 생기고 저항도 생겼어. 이제 마지막 미션이 뭐더라? 자, 마지막 미션. 마지막 미션이 완료. 3시간 동안 명상을 하라고? 이건 말도 안 돼! 으아악! 아니, 3시간 명상하니까 성급함이 생겼어. 엄청나게 빨리 모든 걸 캘 수 있을 것 같아. 이 빛보다 빠른 스피드! 좋았어, 고이네. 좋았어. 이제 그녀에게 가서 자랑스럽게 나를 말하는 거야. 내가 잘생겨지지 않았냐고. 가자! 수빈씨! 제가 이제 잘생기지 않아요? 어때요, 저? 아니, 왜 이리 잘생기셨어요? 나랑 사귀어주세요! 사랑해요! 저도 사랑해요, 수빈씨! 우리 해피엔딩! 뽀뽀해줄게요! 그렇게 돼, 진호는 살을 빼고 수빈씨를 만나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습니다. 뿅! 자, 여러분들! 이로써 운동모드의 한 편의 애니를 재밌게 보셨습니까? 자, 여러분 짧게 설명해주면요, 뭐냐면요, 운동모드를 간단하게 설명해주면은 일단은 1000m를 달리면은 달리기가 생겨요. 한 칸에 1m이기 때문에 예, 이거를 1000번 뛰면은 아까 같이 달리기 효과가 생기는 거고요. 예, 이 설명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할까봐 해주는 설명입니다. 그리고 점프를 400번 하면은 점프 2, 그리고 몬스터한테 데미지 1000을 맞으면 저항이라는 게 생기고요. 몬스터를 200마리 죽이면 힘 버프가 생기고, 3시간 동안 기다리면은 성급함이 생겨서 광물을 빨리 캘 수 있죠. 자, 여러분들, 그리고 이게 마이피트가 어떻게 제작되는 거냐면은, 자, 이거를 이제 제작하는 방법을 가르치겠습니다. 자, 이 마이피트는 제작하는 방법은, 자, 오른쪽 상단 위에 보면은, 이제 그 그림이 나왔고요. 저렇게 만드시면 됩니다. 자, 하여튼 여러분들 이렇게 해주셔서, 자, 재밌게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. 이걸로서 진호의 모드 쇼케이스 끝내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 족구대 한 분씩 부탁드리고요. 빠이!